화물연대 박기랑 전략조직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하하하, 아닙니다. 네,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힘드신 내용들, 그리고 왜 우리 화물연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뭐 현재 저희 9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품목 확대를 위해서 이제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사실 네. 2차 총파업입니다. 올해 이미 6월 달에 그렇죠. 한 차례 총파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네. 총파업을 11월 24일부터 돌입을 한 상태고요. 네. 사실 일주일이 넘어서 좀 쉽지 않은 투쟁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시작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투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 참여율은 좀 어때요? 뭐 조합원들 참여율이야 사실 최초부터 변함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약 2만 5천여 명 조합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같은 정도의 수치로 지금 총파업에는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보냈고 또 그 문서를 다 자택으로 발송했다 그러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자택으로 정식으로 받은 이제 조합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자 전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적인 준비를 다 맞춰놨다. 예, 예. 언제든지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은 지금 혼란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권한이 없는 운수사에서 대리로 수기로 작성해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요? 아니면 예 운수사에서 그걸 작성해서 뭐 심지어 정식 송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런 게 왔더라 와서 찾아가라 뭐 이렇게 네. 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화주나 운수사 측에서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원하지 않는데도 네. 정부가 좀 이렇게 화주나 운수사들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빨리 이제 정보를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진짜로 국토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맞는지 아닌지 네. 이런 것까지 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좀 무작정 이제 찾아와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혼란들이 지금 일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정부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강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네. 이게 사실 그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공권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 뭐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실제로 실무선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군요. 국장님 말씀 예, 들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지금 9일째 파업하고 계신데 파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왜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됐는지. 네, 일단은 그 화물운송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화물운송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업,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기업을 화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대기업 화주들과 운송사 그리고 화물 노동자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화주들 짐을 맡기는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모든 노동 조건이나 뭐 운송료를 결정하고 있는 구조고요. 네. 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운송료가 동결되거나 심지어는 업계에 따라서는 하락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10년치 운송료를 쭉 추적을 해보면 이게 뭐 물가 인상률보다도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뭐 한 3% 많게는 10% 이상 하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화물 노동자의 수입이라는 게 사실 월급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건당 운송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운송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일하고 한숨 덜 자고 한탕이라도 더 뛰고 그다음에 한 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빠르게 달리고 이런
과로나 과적, 과속이라는 위험한 운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10만 원 받던 운임이 9만 원으로 떨어지면 한달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노동시간 문제가 특히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화물노동자 전체를 통계 내봤을 때 평균 뭐 13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뭐 안전운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평균 14시간,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16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한 달에 2배 이상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 또 저희의 그 노동이라는 게 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위험은 곧바로 도로 위험이나 국민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화물운송 시장의 사정을 봤을 때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야만 이 과로나 과적 과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 제도는 뭐 말하자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사실 생길 당시에 뭐 안정적으로 생겼으면 참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기업들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됐고요. 3년이면 없어지는 법으로 시범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현재 전체 화물노동자의 6%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게 3년 동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일몰제를 없애고 제도를 쭉 유지를 하자, 이런 주장과, 그리고 6%밖에 사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94%의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다른 품목으로 확대를 하면서 제도를 좀 현장에 안착시키자, 이런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를 가지고 지금 파업투쟁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품목을 확대하고 또 연장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그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비용 인상 효과라는 게요, 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제도에 대한 워낙 그 민감한 이제 예민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그 지난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물류 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안전하게 달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운송료를 정상화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임이 뭐 일부 인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류산업의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화물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라든지 이런 좀 되게 구시대적인 구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산업 영역에서. 사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운송료를 투명하게 고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다단계도 줄여나가고, 이렇게 암암리에 결정되었던 잘 공개되지 않았던 운송료를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판단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국토부의 연구 용역 자료나 이런 데서도 산업 질서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다단계가 줄어든다면 또 불필요하게 생기던 중간 비용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비용 자체, 전체 물류 비용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이 물류 산업이 사실 정부도 강조하는 것처럼 굉장히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렇지.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인 비용, 또 기업의 측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미국, 유럽 할것 없이 지금 화물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네. 그런 상태인데, 네. 이게 다 지금까지 물류 산업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좀 비정상적인 운송료나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 언제 그런 물류 산업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좀 개선을 하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효과까지 모두 살펴봤을 때는 이 당장의 조금의 운임 인상이 그렇게 사실 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에 하여튼 일부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된 결과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요. 너무 임금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귀족 노조 아니냐?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임금을 많이 그렇더라고요. 받으십니까? 물론 10시간, 14시간, 16시간 장시간 노동하신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뭐 사실 그 화물연대 측에서 좀 조합원들의 수입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는요. 사실 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좀 한달 수익이 나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많고 뭐 얼마나 많아야 귀족 노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소득 수준이 저희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동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시급으로 환산하면 사실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9천 원대이기 때문에 한 1만 원대 정도로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정부에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냥 그 저희가 방금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얼마를 버냐 이것은 다음 문제고 어느 정도 생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업계에서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느냐가 그렇죠. 핵심적인 문제일 거고 이게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화물운송 시장에서 뭐 14시간, 16시간 일해야만 생계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은 좀 무시하고 그런 부분을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닐 텐데도 쏙 빼놓으면서 그냥 무조건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좀 일부러 결론을 정해놓고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운임제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로조건 환경 또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파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도 그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이 파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경제가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파업이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을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화물 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파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 저희가 일반적인 노동자랑은 다르게 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는 파업을 해도,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아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을 쉰다는 게 결국에는 매달 400만 원씩 빚을 진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1년에 두 번이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생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그이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사실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노동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저임금 아니면 노동시간 제한 이런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들을 전혀 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중적인 굉장히 위치 때문에 그러나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화물
사업을 네, 소유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그런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법적으로. 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 6월달 즈음에 그 고유가 파동에서 알수 있듯이 뭔가 비용 같은 게 증가하면 정말 파산 직전까지 이르고, 그다음에 운송료가 좀 낮은, 특히 낮은 품목들에서는 정말 살인적으로 노동시간을 길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해 나가는 첫 번째,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유일한 그 사회적인 안전망인 안전운임제가 올 12월 31일이면 일몰되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뭐 제도 개선이 없이는 없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도 적용 범위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물가 인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서 대부분의 화물 노동자들이 어떤 안전망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좀 지키고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점이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물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안전운임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6월 달에 총파업을 하고 나서 정부와도 일정한 합의를 했고 또 국회와도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좀 제도 개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입법 발의를. 네, 근데 그 이후에 국토부 정부와도 사실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도 사실 올 하반기에 국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이제 안전운임제 관련한 법안 내용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한은 사실 점점 다가오는데 국회도 움직이지 않고 정부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만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 장관과 차관 입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조건에서 정말 안전운임제의 폐지가 그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국장님, 그럼 파업 전후에요. 실제로 네네. 국토부라든가 실무 협상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논의는 진행 안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단은 파업 전에도 사실 당연히 파업 일주일 전쯤에 교섭을 좀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뭐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 국토부에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반복하면서 사실은 전혀 뭔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한 바가 있고요. 사실 이제 파업이 들어간 이후에도 지금 두 차례 교섭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에 두 차례 교섭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게 대화 의지가 없습니다. 월요일 날 1차 교섭 때그 차관이 직접 나왔는데요. 교섭 자리에. 차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여기서 뭐 화물연대가 뭐 말씀을 해주시면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는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움직이거나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관이요, 직접. 수요일 날 이어진 2차 교섭에서도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냥 뭐 빠른 복귀를 바란다는 말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교섭이라는 게 사실 양측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나와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토부 쪽에서 아예 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1차 교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요일 날 다음 교섭을 잡았었어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예,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사실 애초에 국토부에게 정부에게 논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공권력 투입을 하기 위한 명분을 좀 쌓는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답을 정해둔 만남이었기 때문에 화물연대 입장이나 제안과는 별개로 이렇게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이자 교섭이었다. 더 이상 정부에게는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희가 교섭을 했을 때든 판단입니다. 많이 막판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투쟁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윤석열 네네. 대통령도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이 파업을 가장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정부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딱한 가지, 그 안전운임제고요. 네.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도 개선을 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파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파업이 다른 의도가 있는 양, 이제 좀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율 쌓기에 우리 파업을 이용하고 있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사실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물연대를 탄압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대응들로 저희는 보여요. 사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먼저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파업 이후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 열흘에서 2주 전부터 교섭 요청을 보내면서 계속 대화로 풀어갈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국토부에. 정부에서 그런 굉장히 긴그 기간 동안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전혀 나설 생각을 하지 않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정말 파업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관되게 탄압 기조로 갔다는 것은 정부의 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대화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뭐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이런 데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는 정부는 대화라든가 타협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거의 안 보이는데 말이죠. 네네. 화물연대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장에서는 지금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 말대로 물류산업이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뭐 화물노동자들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운송료가 하락하면서 고통을 겪었을 때는 정부는 어디 있었나. 그리고 올해 고유가로 화물노동자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무얼 했나. 이런 의문이 일선의 현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산업을 굉장히 방치해놓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전혀 뭐 고려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기업 중심의 물류산업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사실 정부인데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이야기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이제 견디다 못한 화물 노동자들이 직접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직접 우리의 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나서서 물류산업이 중요성을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사실 저희 현장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좀그 이런 정부의 태도에 맞서서 우리도 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게뭐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보장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서 국민의 안전,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이 강경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현장은. 근데 언론은 그렇게 화물연대 노동자들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가 주유소의 기름이 다 떨어졌다, 품절이다, 또뭐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이런 어떤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자꾸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가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이제 파업에 돌입했을 때그 국민 입장에서 또 언론 입장에서 경제 위기부터 먼저 걱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사전에 그리고 또 지금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오늘도 수차례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화물 노동자의 그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는 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좀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물류산업이 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앞으로의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류산업의 좀 건강한 지속을 위해서라도 종사자들, 노동자들의
좀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걸 좀 바로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저희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건강한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화물연대의 파업이 미치는 결과와 함께 네. 저희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물류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국민 경제에 어떤 제대로 자리 잡히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상 좀 뻥튀기한 측면이 강하다. 항상 노동자들 파업할 때는 뭐 엄청나게 손해가 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그럼 미리 세웠어야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원인 제공을 노동자들이 했다. 그렇게 하는 측면을 결코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여론전밖에 없는 것 같네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국민적인 지지가. 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생각입니다만, 마치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이 윤석열 정권의 재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느낌만 저는 들어요,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 정리할까요? 네. 예,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지금까지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운임을 강요하면서 뭐 최저입찰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임을 낮춰오면서 자신들의 이윤만 채웠던 기업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물류산업의 좀 건강한 지속이나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이나 안전, 아니면 도로의 안전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을 낮춰왔던 네. 기업들에게 좀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국민의 안전이 사실 기업의 비용보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맞서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악화시키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파업을 활용하는 그 비상식적인 정부 여당에 맞서서 네. 저희는 이제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 그리고 물류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투쟁에 좀 돌입했다. 이런 화물 노동자들의 사정을 좀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의 파업 이후에 좀더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저희 유용하이 뉴스 코멘트에서 항상 이 과정과 결과를 저희들 주목하면서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